어머머? 너 지금 나한테 목 정지른 게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만 자식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쩜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건 다 참아왔는데요. 리아는 이뻐해 주시고 왜 마리는 그렇게 못되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금방지게 굴어? 시어머니 앞에서 여자 목소리가 거의 다 뼈를 넘어. 그리고 어머니 그런 말이 있냐?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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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인데 그래? 마리가 뜨거운 물에 뜨다가 화살을 입었나 봐요. 여보! 알았어 빨리 가자고. 나 신혼공 올게. 아이 화장 입은 거 가지고 된장 바르면 된다? 아이 먹이라느라 고생했을 텐데 뭐하러 아들 운전을 시켜? 네? 아니, 가만히 앉아있다가 운전하는 아들은 걱정되시고 화장 입은 소녀는 걱정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보자 하니까 그게 왜 계속 큰 소리 칠래? 원래는 고분 말도 잘 듣던 애가 저 여자애가 오고 나서부터 네가 왜 이렇게 변한 거라구나. 에이 정말 일로와봐.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거 된장 발라줄라 그런다? 와 말이 안 통해. 리아야 당장 거기 짐 싸! 말이야 재밌던 오빠가 다 넣어줄게. 마리아 제발 일어나. 오빠 정말이지? 마리아 당연하지. 뭐 마리아 괜찮지? 좀 어때? 몸이 많이 따가워요. 아이고 우리 딸 얼른 선생님 불러올게. 리아야 마리 잘 보고 있어? 아빠랑 선생님 불러올게. 네 이번엔 꼭 옆에 붙어 있을게요. 괜찮니? 여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글쎄 아까 마리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한테 뭐라 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가 상처받는 게 더 속상하대. 마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나 어머님이 사과하기 전까진 절대 안 볼 거야.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님! 야 그만둬. 여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말할게. 내가 좋게 한번 말해볼게. 그래 뭐 애는 좀 어때요? 네 방금 막 깨어났어요. 거봐잉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된장 발라주면 된다. 엄마! 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리가 없는데 역시 저 악독한 년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까부터? 아까 못 봤니? 시우미한테 그 아주들을 땡그랗게 뜨고 대들기라고 말이야. 그래도 돼? 그러면 엄마는 며느리한테 그래도 되고? 그 만들 건 뭐가 있니? 나도 옛날에 그렇게 더 살아왔다. 언제까지 엄마 옛날에 갇혀 살 거예요? 현재를 살아야지. 하여튼 미호랑 마리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엄마랑 나 이제 볼 일 없어요. 그렇게 알아요. 아들. 애미야, 나 좀 보자. 네. 어머님이 드디어 사과를 하시려는 건가? 나도 아까의 사과 드려야겠다. 애미야? 네, 어머님.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었냐? 네? 아니 우리 애들 내 말이면 다 듣고 저렇게 소리 한번 지른 적 없다. 너한테 잔소리 한두 번 했다고 저러다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맡길래 우리 아들을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구미호 같은 년. 그리고 네가 아들을 데려왔으면 네도 이뻐하고 그 아들도 이뻐해 주겠지.
아니 무슨 저런 그 천박한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 사과하세요. 뭐 사과? 이 사과는 네가 해야지. 와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안 되겠어. 특단의 조치다. 아 엄마 이렇게 좋은 날에 엄마가 좀 심하셨어요. 네, 심하긴 뭘 심해. 옛날엔 다 그랬다가 올 사람이 없는디 누구요? 에이 나가요. 그만 눌렀어. 누구시오? 어라 어머 에이, 안녕하세요. 사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앤소니 부족해서 제가 도와달라고 연락했어요. 뭐라고? 엄마 얼른 들어와.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죠? 아 진짜 많이 해야 돼. 너 진짜 힘이 장사네. 아유 사돈 이러지 마시오. 왜 그러세요? 일이 많으면 누구나 도와드려야죠. 여자나 남자 그 없이. 인서이? 어서 덥지 않고 뭐하니? 네! 아들, 아유, 여긴 참 좋네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구처럼 치아들만 앉아있으라 하지도 않고. 그치? 근데 다 같이 하자는데도 아직도 요리를 못했네. 나 혼자 했으면 밥도 못 먹을 뻔했지 뭐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관리를 잘했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아 왜요 어머님? 여자만 주방에 들어올 수 있어서 엄마를 불렀는데. 아 언니랑 고부디도 부를 걸 그랬나? 아저씨 빨리 오실게. 여기 와. 약떡하니언. 어머 세상 말한 줄도 모르고 우리 귀한 딸을 때려요? 아찌! 사돈 진정하시고. 제가 이러려고 시집 보낸 줄이라니요. 인형이 저희 집 보면 개좆빠져요. 그만 여기서 이런 시급 보낼 거 알았으면. 그렇게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한마차 하시고 친할머니는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답니다. 다음 새해가 벌써 기대돼요. 민둥맨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